안녕하셨어요, 아버님. 그간 면목이 없어서 못 찾아뵙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아이, 뭐, 그래. 근데 아버님, 우리가 아무리 모진 인연이라고 해도 제가 꼭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. 아, 그래. 얼마 전 아버님이랑 동욱이 의료 정보를 뒤진 아주 더러운 짓을 한 인간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? 야, 이 준이 새끼야. 준이야. 내하고 우리 동욱이 의료 정보라고? 정확하게 말하면 아버님이 사인한 동욱이 장기 기증 정보요. 바로 강 대표가 그런 짓을 했습니다. 그만해, 준이야. 왜냐면 동욱이 심장을 강 대표가 이식받았거든요. 동욱이 죽음으로 바로 이 사람이 살아난 거죠. 그리고 동욱이가 사랑했던 여자를 뺏으려고 순정 옆을 계속 맴돌았던 거고요. 제발 좀 그만해! 강민호, 순정이가 네 옆에 못 있는 이유를 얘기해줄까? 소중한 사람 목숨 대신 네가 살아났거든. 순정이가 이 회사를 나가려는 이유? 그 사람이 얼굴을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였어. JTBC